대단한 활약을 하셨는데요. 올해 남자 예능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텍스 씨입니다. 좋습니다. 무대 중앙에서 보통 왼쪽부터 그러니까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다양한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남자 신인 남자 예능인상에 수상 갑니다. 그리고 오른쪽도 한테도 이렇게 마크를 날려주고 계시네요. 작년에요 한번 오셔서 그런지 표정에도 여유가 그런 것 같고요. 네. 또 인사 받게 보라님도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아, 귀여운 분까지도 너무나 잘 소화해내고 계십니다. 왼쪽도 오늘 수트도 반짝반짝 거리는데 예쁜 사가운 이제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올해는 이제 시상을 하러 왔으니까 네, 시상에 좀 집중해서 멋진 분께 상을 제가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상자로서 올해 또 남자 예능상 후보에도 올라 계신데 뭐 수상은 기대를 안 하시는 건가요 혹시? 네, 수상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고 워낙에 이제 쟁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시상에만 총력전을 과연 그러실 수 있을지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백수 씨가 감소한 기분이